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이번시간엔모델오이드스트렐리치아의조립을해볼건데일단은매뉴얼에잘못나와있다는이두군데조심하면서조립을해보도록합시다매뉴얼상에나와있는이파란색깔표시는접착제를사용하라는곳입니다지금한번뿔먼저여기를끼워봤는데생각보다헐겁습니다접착제를사용하는게좋겠어요접착제사용시에는끝부분만살짝발라줘도크게문제는없습니다안에서붓기만하면돼요떨어지지않을정도로만살짝만발라서잘못해서너무많이발랐다그러면은이게넘쳐버릴수있어요그것만주의해주면되니까너무많이바르지마시고요매뉴얼상에서는이뒷머리쪽도이거는접착제를사용해주세요라고되어있는데일단끼우면서크게헐겁다는느낌을안받았기때문에일단여기는접착제사용하지않도록하고넘어가도록할게요이위에챙조챙이라고해야되나이거아무튼위에구조물같은경우도접착제사용하기싫었는데이렇게뒤에서살짝밀리니까들어올려지네요여기도접착제를살짝은사용을해줘야될것같아요머리완성머리좋은데요 되게비율괜찮다의외로오와자이렇게해서본체가완성됐습니다의외인거는지금부속되어있는스티커같은것도아무것도안붙였거든요근데도이정도퀄리티면야이거되게잘남았다이머리에도색포인트가또신의한수같기도하고와우무장을조립할건데이게매뉴얼이랑약간비율이다른부분이있어요매뉴얼의 P3번 그리고 M3번 매뉴얼상으로는되게작아보이잖아요근데실제로는은근큽니다요거참고하시고만들면좋을것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로이드 스트렐리치아 완성해봤는데요. 조립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뭐 난관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한 가지 접착제 사용할 때 흘러넘치지 않게 소량씩 조금씩 봐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이 스티커의 퀄리티가 이 본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의외로 자연스럽고 괜찮습니다. 이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참 괜찮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때 뵙도록 하면서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